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쏙쏙 이해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드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귀를 쫑긋쫑긋 준비됐나요? 말씀 속으로 슝슝! 짠!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화를 내고 잡으러 갔어요. 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구원한다고? 저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잡아 벌을 주겠어.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시로 갔어요.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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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도시에 거의 다 도착할 때였어요. 우와! 강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바울을 비추었어요. 아, 이 빛은 뭐지? 눈을 뜰 수가 없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바울은 너무 놀라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너는 도시로 가라. 내가 무엇을 할지 알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단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너무나 놀랐어요. 바울은 눈도 뜨지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다마스쿠스에 제자 아나니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있는 바울에게 가보거라. 그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이 자기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괴롭히고 잡아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내가 선택한 자이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울에게 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바울의 눈이 떠져 다시 볼 수 있게 하소서.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바울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바울의 두 눈이 떠졌어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세례를 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수록 힘이 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부르셨어요. 바울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친구들,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효선아. 잘했어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님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함께 기도해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생명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지금 시간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즐겁게 활동하는 말씀놀이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재밌게 잘 들었나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바울에게 아주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바로 예수님이 바울아 하고 불러주셨잖아요.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네네 예수님 하고 대답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짜잔! 전우사님과 함께 네네 예수님 대답하는 인형을 만들면서 기쁘게 순종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그럼 활동 제목을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네네 대답하는 어린이.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일 말씀 놀이 29쪽을 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활동을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부록의 어린이 얼굴, 발, 모자, 묶음 머리 도안, 종이컵, 가위, 칼, 나무젓가락, 주름 빨대, 풀, 테이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브록의 어린이 얼굴, 팔, 모자, 묶음머리 도안을 가위로 각각 오려주세요. 두 번째, 어린이 얼굴 도안을 종이컵에 붙여주세요. 세 번째, 어린이 얼굴에 있는 입의 굵은 선을 가위로 붙여주세요.
칼로 잘라주세요. 이때는 반드시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네 번째, 팔 도안을 지그재그 접기로 접어 종이컵 양쪽 하단 풀칠자리에 붙여주세요. 다섯 번째, 모자를 종이컵 위쪽에 붙여주세요. 여섯 번째, 여아일 경우 머리 묶음 두 개를 양쪽 상단 풀칠 자리에 붙여서 예쁘게 꾸며주세요. 일곱 번째, 나무젓가락을 종이컵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이때 칼선 위쪽 부분만 고정시켜주세요. 여덟 번째, 주름 빨대는 종이컵 바깥쪽에 붙여주세요. 이때 빨대의 주름 부분이 칼선에 놓여서 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홉 번째, 한 손으로 나무젓가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빨대를 잡은 후 빨대를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입 모양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열 번째, 부모님과 함께 활동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제 바울처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네, 네, 예수님! 하고 대답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전도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예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요. 참 잘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맞대 인형 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네, 네 하고 대답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